안녕하세요. 네. 강의 계획서를 잠깐 한번 봐봐요. 강의 계획서는 우리 기본 교재는 객관식 민법 24년도 최근, 이게 법원 승진 강의가 제가 있어가지고 좀 미리 좀 일찍 냈어요. 객관식 좀 일찍 내야 될 것 같아서 일찍 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이제 추가 판례가 이제 들어갈 거고, 또 이제 법원 행시 이제 올해 이제 사무관 승인 시험을 이제 4월달에 볼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법행도 볼 거고, 법원 행시 사무관 그다음에 법무사 기출 최근 문제는 마지막 순환 있어요. 3순환이죠. 그러니까 3순환 때 제가 다 해설을 달아서 문제를 같이 확인해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셔도 상관없지만. 자료가 나가고 같이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시면 되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최근 교재로 다할 거고, 그다음에 요 14년간 판례집이 있어요. 요거는 순환 따라오신 분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환 따라오신 분은 그거 같이 병행할 거고, 법전도 가지고 오세요. 법전. 이번 이게 23회란 말이에요. 이 3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훑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은 공부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부 돼 있으신 분은 기본 교재를 같이 병행하면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완벽하게 민법을 끝낸다면 훌륭한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면 두 달, 세 달이 걸려요. 두 달, 세 달. 혼자 공부한다면. 그래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교재는 이제 객관식 민법인 여기 이제 객관식 문제집인데, 여기 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도 넣어놨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행 문제, 승진, 변리서 뭐 각종 기출문제 이렇게 병행해서 넣으려고 노력했고,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중복돼. 문제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꾸 문제 판이 거듭될수록 이제 뭐 자꾸 이제 편집해 나갈 건데, 여기 페이지가 943페이지예요. 그렇지만 해설도 제가 웬만하면 2차 경쟁력 있도록 해서, 2차도 중요한 판례들은 2차까지 관련된 판례들로다가 해서 해설을 좀 꼼꼼하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 교재 보는 정도의 판례도 중요 판례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943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23회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23, 토요일날은 강의 없어요. 그리고 영광도 없고, 그다음 얼마나 좋아? 쭉 그냥 23회 쫓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이게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41페이지씩 하루에 나가면 딱 떨어져. 이게 다 신기하게 23회 41페이지 나가면 된다는 얘기야. 41페이지 하루에 40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예습해 오실 분은 그렇게 예습해 오시면 돼요. 참. 뭐 진도를 나갈게요. 그리고 진도는 민법 총칙부터 나가요. 순서대로. 원래 이제 저는 원래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교재 할 때도 그렇죠. 채권 총론부터 나가요. 원래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물권법 이런 식의 순서대로 2차 관련된 중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간 말.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보면 채권 총론 강론 합해서 거의 반 정도 나와요. 반 정도 나온다고. 그다음에 물권법, 민법 총칙, 친상은 친족법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친족법에서 한두 문제, 상속법에서 한두 문제. 약간 해마다 약간이 다른데, 친족법에서 한 문제, 상속법에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상 합해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한뭐 여덟 문제 내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채권 총론 강론이 비중이 높긴 해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물권법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자, 전체적인 뭐 그치, 뭐, 항상 해마다 약간씩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법무사 시험도, 지문이 길어요. 긴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 길어지는 이유는 조문을 줄여가는 추세고, 또 판결문 판례를 갖다가 요지 위주를 그대로 실어놓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죠. 어려워서라기보다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는 것이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버거울 수 있지만, 문제 적응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본단 말이에요. 뭐 5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고. 전방위 모의고사죠. 그러면 그것도 꼭 응시하셔야 돼. 한번 빼먹기 싫으면 계속 빼먹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딱 체크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하는 것처럼 체크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거기에 적응이 된다고요. 하다 보다 보면은. 사람 능력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면역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건 느끼시겠지만, 다섯 개 지문을 다 볼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답이 1번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5번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5번에 갔다 오는 게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쉽더라도. 왜? 1, 2, 3, 4번을 다 거쳐서 5번을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5번부터 풀으시는 분은 좀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드물고, 보통 1번부터 5번 이렇게 쭉 풀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답이 눈에 딱 띄면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객관식은 푸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은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진짜 찍는 거야. 시험장에서 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합격 못해요.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거기서 풀고 있으면은 제 시간에 못 풀어요. 50초 내지 1분에 한 번씩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지금 긴 문제도 있고, 난이도 문제도 있고, 약간 준 케이스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그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서 한 뭐 50초에서 1분 내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딱 50점 준다, 40점 준다, 40분 주는 건 아니죠. 좀 더 시간 준다 그러긴 하죠. 그래도 부족해요. 시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섯 개 질문을 다 읽을 수 없어요. 읽을 때도 있어요. 5번 질문에 답을 갖다 놓으면 그럴 수 있죠. 5번 질문 갖다 놓으면. 그렇지만 1, 2번에서 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많이 있어야 돼.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기본 교재만 봐서는 안 돼요. 객관식 문제 분명히 풀어보셔야 되고, 이 또 기본 객관식만 보셔도 안 돼요. 그게 기본 교재와 크로스 돼가지고 서로 연계돼서 공부를 하셔야 돼. 객관식만 풀다 보면 고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데 그게 살짝 응용해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교재가 커버해 주는 거죠. 기본 교재에서. 또 하나 이 객관식 문제 이제 문제를 푸시면 OX, 각 지문을 OX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눈이 객관히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OX를 푸신다면은 그 각 문제의 그 틀린 지문이 그 다음에는 맞는 지문을 이렇게 추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들러리 지문이라고 보통 말하고 답 지문, 네, 들러리 지문. 답 지문이 하나고 들러리 지문이 네 개잖아요. 그 들러리 네 개 지문이 다음 해에는 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OX 문제를 공부하시면 이 객관식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가시면 객관식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합격하는 데는. 근데 객관식만 그러면 객관식만 이것만 하지 왜 기본 교재를 왜 하냐? 그건 2차들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2차. 객관식만 합격해가지고 범사 자격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식은 사실 이 문제집 하나만 갖고도 여러 번 반복시키면 붙을 확률이 있어요. 다른 과목도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돌린다면은. 객관식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은 그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근접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주관식에서 맥을 못 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것만 공부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은 판례가 약간 그 원문에 가깝게 실어놨기 때문에 기본 교재 보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뭐 서설이 좀 길었는데. 자, 일단 문제를 확인하면서 저도 계속 OX 형태로다가 각각의 지문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자, 민법 총칙부터 한번 봐요. 3페이지죠. 3페이지. 1번. 관습법과 관습. 옳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인데 약간 요게 좀 오래된 판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법문사심에서도 최근 판례들도 내지만 약간 기존에 구태의연한 판례들이지 이런 것도 내는 경우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1번의 1번 지문인 같은 경우지.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 그래서 그 1번 지문 답지문 하나 체크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1번 답지문보다 이게 변리사시험 기출문제였었는데 다른 2번, 3번, 4번, 5번이 요게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
1번 관련된 2번, 3번, 4번, 5번 관련된 지문을 이제 풀고 나면은 그 비슷한 문제가 이제 4페이지 2번에 있는데, 1번 문제를 OX로다가 공부를 하시면 2번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관습법과 이제 사실인 관습, 관습법과 관습이죠. 차이점인 거죠. 기본적인 이제 차이점은 그런 거지.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에요. 그렇지만 관습법하고 이제 사실인 관습인데 공통점은 거듭된 관행, 관행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관습법도 관행이 있어야 되고, 사실인 관습, 관습도 관행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법적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관행, 거기다가 플러스 법적 확신.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법적 확신까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관행. 법된 관행인 거죠. 자, 관습법이 그러면 이제 법령과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데 법령과 대등한 효력이 있냐? 법령의 그 보충적 효력이냐? 보충적 효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루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열관계에서 뒤진다는 얘기인 거지. 보충적이란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관습법은 법령의 보충적 효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대등적 효력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판례 입장은 관습법이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령과 대등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법령은 그 국회에서 국회 입법으로 제정한 재정법을 말하는데 이 재정법에 비해서는 여루적 보충적 효력이다. 대등적 효력이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습법은 관행, 법적 확신, 법령과 법령의 보충적 효력. 이게 이제 키워드에다가 공부해 두시는 거죠. 자, 사실인 관습은 관행, 법적 확신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또 관습법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 법은 법관, 법원이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지 않아도 법은 뭐예요? 자, 이런 법원이 있어요. 법원, 격언이라고 그냥 로마법의 어떤 법원인데 법률의 어떤 그 격언 같은 거죠.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법을 주겠다. 법을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법은 적용시키려면 법관이 법을 알아야죠. 그냥 당사자가 법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법령 적용, 법규는 그 법원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제시해주면 내가 이 억울한 사정 이런 거 다 제시해주면 법관이 거기에다 법을 적용시켜서 판단 내려준다.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원이 직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관습법도 법과 같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관습법이라는 것을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관행하고 약간 사실인 관습하고 약간 차이점이에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알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풀 수 있는데 딱 하나 더 그리고 자, 관습법은 자, 그 다음에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쓰이고 하나 더 있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법 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뭐라고? 관행, 법적 확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요건인 거죠. 관습법이 효력이 생겨서. 그리고 관습은 법의 보충적 효력이고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런 뜻인 거죠. 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관련 판례는 이 전합 판결을 써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성년만 종중의 구성원이 그런 것도 이제 객관식에 살짝 틀리게 물어보는데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성년이면 돼요. 자, 성년이면 남녀 구별 없이에요. 근데 요 전환자 판결이 좀 뭐 물론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성년 남자만으로 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녀평등 헌법을 최상위 규범은 전체법이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습법은 폐기됐단 말이에요. 전합 판결로 어떻게 성년이면 누구나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년이면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죠. 미성년자는 구성 종중의 구성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풀린다. 이제 가볼게요. 1번에 2번 지문.
관습법은 사회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그거 틀렸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죠. 사회 거듭된 관행도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도 있어야죠. 자, 세 번째 질문. 자,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즉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을 이를 확정해. 관습법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관습이란 말이 틀렸죠. 관습법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자, 4번 질문.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고 미성년자라도, 그거 틀렸죠? 성년이면이에요. 미성년자는 종원이 될 수 없어요. 남녀 구별 없이, 성별 구별 없이 종원이 될 수 있다. 자, 5번 질문. 관습법이 사회생활 교본으로서 승인되었다면,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죠.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법 질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규범으로 효력이 없다. 그것이 이제 그 전하차 판결에서 판시한 판례인 거죠. 자, 요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해설은 이제 제가 볼드 채 놓고 뭐 음영도 놓고 밑줄도 걷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보는 방법은 볼드체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게 판례가 무슨 내용인지 안다. 그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볼드체를 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밑줄 찐 것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찐 거 볼드체. 그걸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있게끔 제가 그 밑줄을 그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4페이지. 관습법 옳지 않은 것은 타본이 이제 어렵지 않죠. 3번 지문이죠.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된다. 틀렸죠. 관습에 관한, 사실이 관습에 관한 내용인 거죠. 자, 2번의 다른 질문도 빨리빨리 가보면, 1번 질문, 관습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행,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 예, 그럼 사회 법적 확신은 어느 시점에 얻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법적 확신이잖아. 법적 확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아, 이 관습법으로서 이런 확신이, 이런, 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확신이 쓰는 거죠. 관행, 법적 확신.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드리는 것을 말한다. 2번 질문.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서 법령에 저축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보충적 효력이죠. 보충적 효력. 4번 질문.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법이죠. 보충적 효력이죠. 5번 질문,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앞에서 나온 반복적인 얘기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법 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죠. 신의칙 옳지 않은 것은, 답 질문부터 바로 가볼게요. 3번 질문이죠. 자, 근데 특정적 보증관례에서, 보통 이게 계속적 보증관례에서 신의칙으로다가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적 보증 같은 경우. 특정 보증일 때도 그럴 수 있냐? 객관식에 가끔 물어봐요. 자, 3번 질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당연히 신의칙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특정 채무 보증이죠. 자, 경우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적 보증일 때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은 당연히 그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적 보증일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해설 참고해 보시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질문도 가볼게요. 1번의 1번 질문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있는 판례예요. 자, 요건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이죠. 금반의 원칙이라고 말하죠. 자, 원칙적으로 선행행위, 먼저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에 배치되는 후행하는 법률행위라면 그 후행하는 법률행위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선행적인 법률행위와 모순된 후행하는 법률행위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금반원의 원칙으로서, 신의칙 파생 원칙에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금반원. 먼저 말한 것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금지된다. 인정 안 된다. 효력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신의 측의 파생제표로서 금반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선행이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선행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인데, 신의 측의 파생된 원칙으로서. 자, 근데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해도 돼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부터 먼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근본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하면, 우리 판례집에도 들어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판례집에, 우리 판례집에는 민법 총칙 부분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판례집은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친상, 이런 순서대로 그 판례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 즉,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신의측의 파생 원칙을 근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판례집 359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가 하나 있고, 360페이지 중간에 들어가는 판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상거주 확인서. 키워드를 그렇게 제가 잡았어요. 볼드체를.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나는 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는 맞지만 내가 무상거주 하고 있는 자고 나중에 나또 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가 임차인에서 걸리면서 안 할 거야. 임대인이 하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임대인의 부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좀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을 하는 거지. 내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 무상, 은행에서 혹시 직원이 실사가 나오면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좀 확인 좀 해줘. 확인서 하나 작성해줘.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실은 이게 주민등록신고도 돼 있고, 대학도 갖춘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그 은행에서 나온 담당 직원한테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거야. 나는 지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고 차임 안 내고 있고 내가 나중에 이 경매 내가 문제가 되면은 나 임차인에서 거리 주장 안 할게. 자, 이런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나 아니야. 나 임차인이야. 대항력 갖춘 자야. 우선면제 주장할래. 대항력 주장할래. 라고 할 수 있냐? 안 된다 이 소리야.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다. 선행행위와 모순된 원칙으로서 인정 안 되겠다. 그 후행하는 그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주장하는 것은 효력 없다. 우선 면제금 주장하는 효력 없다. 이게 무상거주 확인서와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받으시는 거고. 자, 그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이라기보다 그와 반대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반 원칙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더 강조되는 경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민법 5조예요. 5조에 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 동의를 받아야지만 범행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고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아니어도 미성년자 인터넷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정 대리인도 물론 취소할 수 있고. 자, 이때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하는 행위. 자기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을 해놓고 나 이거 법정 대리인 받지 않은 거니까 취소하겠어. 라고 할 수 있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합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래. 즉 그 말은 강행법규에 스스로 위반된 법률을 체계를 놓고 내 법률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야 라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기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법성의 원칙이 강조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한 것을 실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예를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보냐, 우리 문제를 가보시면 그 문제 1번은 합법성 원칙이 원래 강조되는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지고 노사합의를 했어요. 근데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된 어떤 법률행위야.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신의측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원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은 합법성 원칙이 강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측을 우선 적용, 그게 키워드야. 신의칙 우선 적용이란 말이 나와요. 1번 지문 세 번째 줄에. 그럴 경우에는 선행위와 모순행위 원칙,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야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요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 무효를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칙으로서 허용한 모순 내용지 원칙으로서 무효 주장 못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듯인 거예요. 원래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에는 무효라고 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신의칙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신의칙이 우선 적용돼서 무효라고 정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선행의 모순 행위로서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 그게 키워드야. 신의칙을 우선 적용 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 못한다 이 소리야. 노사합의 주장이 설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러듯인 거예요.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근데 다행히도 답지문이 아닌 들러리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들러리 지문으로. 그렇지만 이게 실전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걸 판례를 이해 못하고 있으면 고민하는 거지. 고민.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럼 틀린 거야. 그 문제는 맞췄어도 틀린 거야. 왜? 시간 오바. 시간 오바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키워드 하나 딱 잡아두는 거야.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규정 맞아. 원래 무효라고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만 신의칙 우선 적용 그러면 무효라고 정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선행위와 파생금지 원칙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2번 질문 가볼게요. 자, 파상관제인. 그 부인권이란 말이 나와요. 이 부인권은 일반 그 법률행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말해요. 자, 파산회생, 파산법에서 파산관제인의 부인권은 채권자 취소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개인 구제예요. 개인 구제 절차야. 근데 부인권은 공적 구제 절차야.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공적 구제 절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인권. 자, 그래서 파산관제인 행사는 그 부인권은 공익적 절차인데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가 신칙에 위반된다고 해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다.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 신칙 위반 아니다. 결론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4번 질문 가볼게요. 4번 질문은 권리 남용이죠. 이 권리 남용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 권리 남용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법을 들여서 권리 남용인데, 친권 남용도 일종의 친권의 권리 남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계권 남용, 이 상계권 남용도 상계권의 권리 남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다 권리 남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다 뭐다? 주관요건, 객관요건이 필요해요. 주관요건, 객관요건이 필요한데, 주관요건이 별도로 필요 없는 권리 남용이 있는 게 있어요.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뭐 있죠? 뒤에 우리 이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상계권 남용이에요. 상계권 남용은 주관요건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객관적 남용, 상계권 남용 행위만 있으면, 상계권 남용으로서 상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법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원칙은 요 4번처럼, 4번 지문처럼 주관의 요건, 객관 요건이 별도로 요건을 갖춰주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주관 요건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 상계권 남용, 암기. 이거 하는 거죠. 자, 4번 지문 계속 읽어볼게.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이게 주관적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주관의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추인할 수 있다.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주관요건, 객관요건 필요한데 주관요건은 키워드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 5번 질문 가볼게요. 자, 요게 이제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 선행위 체계를 놓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원래 선행위 모순행위 비례해서 무효 주장 못하는데 요 같은 강행법규로서 위반되는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즉 선행위와 모순행위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5번 질문. 강연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 투자 수익보장 약정이에요. 그걸 약간 줄인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러면 투자신탁회사는 그거 무효라고 주면 안 되지. 자기가 선행위로서 체결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강행법 위반된 투자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법성 원칙이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위가 무슨 행위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신의치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2번. 2번 옳지 않는 것은 바로 3번 질문. 이건 간단하게 답을 답 질문으로 물어봤네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의 모든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할 수 있다. 설령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라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신칙 위반 아니다 이 소리야. 무효라고 주장해도 신칙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죠. 2번의 1번 지문. 그거 이제 우리 그 판례집에서도 나와 있는 판례인 거죠. 키워드 1번 지문의 두 번째 줄, 무상거주 확인서. 그럼 눈치 딱 채야 돼. 아, 무상거주 확인서. 그러면 선행이야 모순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읽어볼게. 주택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우선에는 주택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있는 임차이니까 우선 면적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권리신고 배당요구 하겠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자,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작성해준, 근데 이 사람이 그 애당초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어. 그러면 우선 면적 못 받게 되잖아요. 자,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아, 나 대항력 주장할게. 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못한다 이 소리야.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의 의미 속에 임차인으로서 그런 행사 안 하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면은 인정 안 해지겠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야?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끝머리 대항력 규정할 수 없다. 대항력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틀린 거다 이 소리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2번 지문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예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야. 이때 무권대리인이 어떤 법률행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이후에 본인 지위에서 이행 거절할 수 있냐 이런 뜻이야. 이행 무권대리인으로서 어떤 법률을 체결해놓고 그 본인 지위를 이 사람이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고 무권대리인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무권대리인이 어떤 무권대리 행위를 해놓고 법률을 체결해놓고 등기 해줬어, 넘겨줬어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사실 자기 게 아니야, 아버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무권대리인이 아버지 지위를, 권리자 지위를 상속했어. 본인 지위를 상속했어. 그럼 본인 지위에서 자기가 체결한 법률 행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못한다 이 소리야. 이것도 일종의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따져보면 가볼게 이제. A가 아들인, 요건 이제, 아들 소유라고 보겠네. A가 아들인 B 소유. 아들이 아들 소유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B 소유 부동산을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아버지가 아들 소유 부동산을,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버지가 아들 소유 부동산을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 무권 대리죠. 자, 선의 무과실인 C, 제3자 선의 무과실인 C에게 매도하였고, 자, 이후 B가 사망하여, B 아들이 사망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했다는 얘기인 거지. 사망하여 A가 B를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A가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에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에게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이나 신원시 반환에 허용될 수 없다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편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법률행위 취소시키거나 또는 이행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긴 이미 이행이 완료됐으니까 말소시킬 수 있는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이행 안 됐다면 이행 거절할 수 있는가? 이행 거절 못한다. 이런 식의 논인 거예요, 이게. 문제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4번 질문.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되는 실효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물론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지만,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갖고, 이건 소멸시효와는 별대로 일정 기간 지나면 실효 권리 행사가 실효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의치 파생 원칙으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실효의 원칙.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 자, 그렇지만, 신분상의 권리, 여기 없지만, 인지청구권, 이런 건 실효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일반 교재에서 보통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지. 인지청구권은 당연히 신분상의 권리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도 그 인지청구라는 것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소멸시효 기간이라든가 제척기간, 이런 거에서, 그 소멸하는 건 변론이에요. 실효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 기억해 주는 거지. 항소권은 그렇지만 실효될 수도 있다. 항소권이. 5번 지문.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 자, 피상속인의 생존 시 상속권 포기. 자, 상속 포기가. 자기가 아직 피상속인이 생존 시란 얘기 뭐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자기가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 즉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상속 포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미리 상속 포기했어도 그 효력 없어요. 상속 포기로 효력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포기한 이후에 아버지가 나중에 실제 아비가 돌아가셨어. 그후 상속 포기해도 되는가? 해설이야. 된다 해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포기 안 하겠다라는 거, 상속 포기권을 상속을 포기하겠다. 이 의미는 효력이 없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포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의뢰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상제들이 예를 들어서 갑을 병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장남이 찾아와, 법무사무실에. 뭐라고 찾아오냐? 이 형제들이 다 포기하겠다 그러는데, 그 상속 포기 각서 지금 하나 받아두면 안 될까요? 안 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 각서 받아둬봐야. 그러니까, 미리 포기 안 된다라는 의미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미리 어떤, 그 서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미리 하나, 서류를. 그렇지만, 그 포기했어도, 나중에 다시 상속인으로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가? 할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5번 질문이 그런 뜻인 거예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없어요. 나중에 다시 상속 개시 후, 즉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아니다. 신의치 위반 아니다. 나중에 상속인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미 개시 전 포기한 거 포기로서 효력 없다는 얘기죠. 9페이지, 3번이죠. 신의치 권리남용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이제 4번 지문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명의신탁 관련 얘기 나오는데 명의신탁자, 그다음에 수탁자,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그 명의약정이 무효일 수 있죠. 약정, 명의약정이죠. 이게 약정이 무효일 수 있죠. 그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된 등기 있다면 이 등기도 무효일 수 있죠. 그래서 명의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물론 유효인 명의수탁도 있지만 여기서 무효를 일단 가정해 볼게요. 명의수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약정은 무효. 그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 자, 등기도 무효. 그렇지만, 요 명의수탁자로부터 터잡은 제3자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제3자. 이 제3자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 등에 사실상 무효를 하더라도 요자가 등기를 취득했다면 등기 유효일 수 있죠.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의해서 선악불문하고 유효일 수 있죠. 유효일 수 있지.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터잡은 등기 16사조 3항에 해당한다면 유효일 수 있는데 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요 제3자가 적극 가담해서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적극가담. 이중매매 법리지. 예,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 있고 제2매수인 있는데 제2매수인에 따른 등기는 원래 효력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면 그러면 제2매매는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예요. 그렇듯이 수탁자로부터 터잡은 등기 원래 유효인데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들어갔다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원래 제3을 처분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어, 이 사람이. 그랬을 때는 이 등기는 무효다, 이 소리야. 그때는 무효다. 이 등기가. 그때는 무효다. 적극가담했다면. 자, 그러면 이 제3자 명의 소유권은 무효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채권을 행사하면 타당하냐? 이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무효 등기에 터잡은. 왜? 소유권에 의해서 어떤 물권적 행사는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근데 소유권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적극가담에서 무효가 된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행사하면 신이 치기반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가볼게, 이제 읽어볼게.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신탁된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그럼 원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낙조서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가담, 이게 키워드야. 적극가담. 그러면 무효등기. 그럼 무효등기 등기돼서도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청을 행사 못한다. 행사했다면 신의치기반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낙조서에, 그래서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그 적극가담이 키워드라고,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토지 소유권 없어요.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명신탁자에게 토지 점유 사용을 위한 부당이익 불안 청구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죠.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가담, 무효등기, 소유권 없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 못한다. 인도 청구도 안 돼요.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 불안 청구도 할 수 없어. 이런 뜻인 거지. 자, 다른 질문도 이제 가볼게. 자, 이렇게 딱 4번만 딱 풀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말은. 여러분이 객관식 공부한다면 이게 23회고 이걸 쭉 그냥 OX로다가 풀어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 책을 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답만 맞췄다.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지. 그러면 그건 의미 없다고. 그렇게 푸는 거는. 자, 다른 질문 가볼게요. 3번의 1번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지? 상계권 남용. 예외적으로 주관의 요건 필요하지 않다. 주관의 요건 필요하다. 이렇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이지만. 자, 상계권 행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건 이제 방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대전 백화점 사건 판례예요. 대전 백화점 소위 대전 백화점 사례인데 사안은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었어요. 이 대전 백화점. 그러니까 대전 백화점 건물주지 갑은.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이제 대전 백화점을 이제 그 임대해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대전 백화점 운영하다가 부도 났어요. 부도. 그 부도 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임대차 종류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이 있겠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달라 그랬는데 이 갑이 이거 안 주고 싶은 거야. 안 주고 싶은데 이 부도 맞았으니까 어떻게 보증금을 면탈할 방법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이 부도 난 이 대전 백화점이 어음을 막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막 시중에 막 돌아다녀. 그걸 임대인이 싸게 구입했어요. 싸게 구입했어. 그럼 싸게 구입한 다음에 어음 채권을 사겠죠. 어음 채권. 어음. 자, 요걸 자동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야. 상계 주장한 사안. 상계 효력 있는가? 없다고 봤어요. 상계권 남용이다. 이런 사례는 상계권 남용이다. 라고 해서 인정 안 해준 사례인데, 이때 이 판례에서 뭐라고 말하냐? 주관의 요건, 남용 의사라는 주관의 요건 필요 없다. 이와 같은 남용 행위만 있으면 상계권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관의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는 권리 남용은 주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 뜻인 거죠.
대립권 남용, 대표권 남용 같은 것도 어때요? 객관 요건, 주관 요건 필요해요. 객관 요건으로 남용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용 의사가 있어야 돼. 이 남용 의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그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권 남용으로서 본인한테 효력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예요. 친권 남용도 객관 요건, 주관 요건이 필요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요것만, 상계권 남용만 주관 요건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기해두는 거예요. 10페이지 가보시면 2번 지문이죠. 자,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 자, 판결문에 관한 집행, 판결했다는 강제 집행이죠. 그러면 이 판결을 받으면 뭐예요?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집행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기판력이라든가 집행력을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확정 판결에 따른 그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 아니에요. 그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그, 왜? 만약에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기판력 저촉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받은 그 판결문은 집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남용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기판력 발생했기 때문에 남용이란 말이 원래 생기질 않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판결받은 그 권리 집행도 예외적으로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이. 자, 이거 가볼게.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재의 부당하고 이래야 돼. 현재의 부당해야 돼. 현재의 부당이란 말이 들어가요. 현재의 부당하고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꾸 예외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칙적으로 판결받은 권리는 기판력,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돼서 집행력이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 원칙부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원칙부터. 그 올해 법무사 시험 문제인가 내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 단순히 집행하는 자가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단순히 아는 사실만 갖고는, 단순히 악인 사실만 갖고는 이 권리 남용 아니라고 봐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미 집행이 됐다면, 최근 판례도 이런 거 판례도 이미 집행이 돼버렸다면 그 판결받은 채권을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집지 않는 한 이미 집행은 끝난 것은 왈가불가 할 수 없어요. 이미 집행이 끝난 것. 근데 이건 집행되기 전이야. 집행되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권리 남용으로서. 그래서 현재 부당하고 상대방이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의에 반하여 그 집행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집행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집행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거 권리 남용 될 수 있다. 원칙부터 알아야 된다고, 원칙. 권리 남용, 원칙은 권리 남용 아니라고. 기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히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3번 질문. 이거 말씀드렸지. 인지청구권 행사가 상속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내에서 비롯돼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시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막을 수 없다. 인지청구권 행사. 이건 요런 뜻이기도 해요. 처음 이제 당사자들 관계에 있어서 배다른 형제가 하나 있는 거야. 배다른 형제가, 그 이제 형제들이 여러 형제 찾아오겠지. 내가 네 목 좀 떼어줄 테니까 큰 대기업 회장이야. 근데 그 자식들이 ABC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D는 배달은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 D가 사회에 드러나게 않게 하고 싶은 거야. 상속재산 안 주고 싶은 거야. 그 대신 내가 네 몫은 충분히 챙겨줄게. 인지 요구하지 마. 아, 사회 공론화 시키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받고, 그래 돈부터 먼저 줘봐. 아, 그 돈 받았어. 받고 내가 인지 행사 안 할게. 권리 행사 안 할게. 근데 나중에 돈 받고나 생각이 바뀌었어. 인지 청구권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인지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 소리야. 그거 신의 측이만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야. 신의 측이만 아니다. 왜? 인지청구권은 당연히 신분상으로서 인정되는 거야. 포기 대상이 아니야. 실효 대상이 아니야.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 5번 질문은 뭐 유치권 남용 문제니까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데 그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돼서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남용 아니라면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지. 자, 이런 뜻인데, 유치권자가 낙찰인한테 행할 수 있냐? 유치권자가 낙찰인한테 행할 수 있는가? 경매 절차에 매수인한테 행할 수 있는가? 자, 압류하고 비교해요. 그럼 경매 절차에서 압류는 어느 시점이야?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결정 아니야. 개시결정 기입 등기. 등기부의 기재 부동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에요. 그래서 압류와 유치권하고 비교해요. 압류보다 앞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으면 낙찰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낙찰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 설사 저당권보다 뒤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순서예요. 이렇다 하더라도 압류보다 앞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으면 낙찰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에 기한 압류라 하더라도, 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라 하더라도 압류보다 앞에 있으면 낙찰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 아니 저당권부터 어떻게 뒤에 있는데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유치권으로서 왜 유치권, 그럼 유치권 우선 면역이 있나? 우선 면역은 없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우선 면역은 없지만 유치함으로써 우선 변제 효력이 있지. 저당권보다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받는 지위 효과를 누린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유치권 남용이 된다면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권리행사 인정 안 돼요. 그러면 남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이것이 유치권 남용인지 아닌지. 그 대표적인 설명이 5번 지문이야. 5번 지문. 유치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이자를 해야 할 의도로 유치권을 작출시켰다면 그러면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설사 유치권 남용 아니라면 설사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성립돼 있다 하더라도 압류보다 앞에 있다면 낙찰당할 수 있다. 유치권 남용 아니라면. 그러니까 유치권 남용인지 아닌지가 실무에서는 중요한 것이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실무에서는 남용인지 아닌지. 자, 경험 많은 노련한 그 꾼들이 있잖아요. 유치권을 잘 남용되는 유치권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유치권 문제는 당사자들만 아는 경우에 일반적이에요. 제3자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 채권 채무관계 당사자가 아는 게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12페이지죠. 권리 주체. 미성년자 행위 능력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미성년자는 이제 19세가 안 된 자를 미성년자인데 19세는 성년이죠. 19세가 안 돼야지 이제 미성년자죠. 자,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미성년자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5조죠. 5조지. 5조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 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은 물론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인은 법정 대리인이 사후적으로 취인할 수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도 취인할 수 있나?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인할 수 있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심해서 받아주시면.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머릿속에 안 놓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고 틀리기 쉬워요. 간단한 거지만. 자, 그래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이때 1번 지문에 이제 답 지문은 물론 4번 지문인데, 3번, 4번 지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4번. 신용카드 관련된 판례 사안이죠. 여기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뒤에 가보면 또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신용카드 발행인. 이게 미성년자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정에 동의받지 않으면 취소하시는데, 이 신용카드 관련된 문제가 2차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그냥 확인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 회사, 즉 발행인, 이런 거예요. 발행인, 쉽게.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회원이죠. 미성년자예요. 그 다음에 가맹점. 이 3명구도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3명구도. 가맹점. 근데 여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신용카드 이제 그 가입계약이죠. 신용카드 가입계약. 신용카드 가입계약.
이게 이제 법정대리 동의받지 않고 가득가입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정대리도 취소할 수 있다. 가입계약을 취소죠. 자, 취소했다면 자 먼저 이 사람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발급받고 뭐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어요. 노트북 물건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그런 1번이라고 할게. 자, 1번 신용카드 가입계약 노트북 구입 그런 다음에 카드 가입계약 취소. 그랬다면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무효가 됐어요. 이게 카드 가입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무효되기 전에 구입한 노트북 구입 행위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냐 이 소리야. 또 그에 따른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사한테 물건 판 다음에 카드 대금을 요구하겠지. 그래서 대금을 받아가는 행위 지급하는 행위 그것도 무효가 되냐 이 소리야. 취소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즉 요거 유효예요. 그리고 여기도 유효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유효라고? 카드 그 가맹점을 카드 사용해서 카드 긁잖아. 그러면 이 전표가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금을 받아간다고 카드 회사로부터. 그럼 카드 회사는 어떻게 돼? 카드 회원한테 대금 청구하는 것이 카드 대금 신용카드 대금 청구하는 것이. 이런 논리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신용카드를 미성년자가 발급받은 다음에 법정대리 받지 않았다가 취소됐다면 무효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신용카드 계약만 취소되는 거야. 노트북 구입행위 무효 아니야. 유효야. 또 돈 받은 행위, 카드 회사에서 금전 받은 행위, 대금 받은 행위, 대금 결제 무효 아니야. 유효야. 자, 이럴 때 주의할 점.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한테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이죠. 신용카드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이 노트북 물건 부당이득이냐 아니면 대금 카드 이용 대금 부당이득이냐 이 소리야. 즉 금전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물건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의인 거예요. 답은 뭐야? 금전이죠. 금전 부당이득. 실익은 뭐야? 입증 책임이야. 왜냐하면 미성년자 보통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무효가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일반적인 부당이익 반환은 748조 1항 2항이에요. 선의수익자는 현존이익한도 반환.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 그에 따른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돼서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그 근거 규정은 748조 1항 2항이라고. 그 받은 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법률은 어디 쪽이에요? 748조가 아니에요. 141조 단서예요. 141조가 뭔데? 제한 능력자의 취소와 관련된 반환이에요. 그때 141조 단서에서 뭐라 그래?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즉 미성년자가 선이든 악이든 즉 악이라 하더라도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이게 중요해요. 자,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한도. 실익은 뭐야? 악일 경우에도 현존 이익 한도. 일반적인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은 7248조 악이라면 현존 이익이 아니야.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해야 되고 이자 전부 반환. 손에 있으면 손해까지 전부 반환. 이게 일반적인 부당이. 근데 미성년자일 때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악이라 하더라도 현존 이익 한도 반환이다. 그러면 금전일 때 현존 이익 반환인데 현존이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부당이득 반환 그 청구 받은 피고가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되는 거야.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근데 일반 물건 부당이득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측에서 현존한다고 입증해야 돼. 헷갈리지? 하나만 외운다. 확실하게 미성년자 금전 부당이득은 현존함이 추정된다.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한다. 이렇게 하나 확실하게. 나머지는 반대니까. 자, 금전하고 비견되는 거 대체물 같다. 동일하다. 현존함이 추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라고.
금전으로 주로 잘 물어봐. 이거 금전 부당이득이야. 물건 부당이득 아니야. 용역 아니야. 금전. 금전 부당. 용역, 물건 부당이득 아니야. 금전 부당이득. 용역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용역 서비스. 물건과 비견되는 거야. 용역도. 그러니까 용역 부당이득이 아니야. 금전 부당이득이야. 물건 부당이득 아니야. 입증 책임 문제라고. 금전은 현전함의 추정. 여기 잘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 대체물.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1번에. 3번 질문부터 먼저 가볼게요. 미사용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옆에다가 선악불문, 미성년자 그 옆에다 선악불문, 141조 단서,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번 질문, 위 3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장과의 매매결 통하여 취득한 물건 제공받은 용역 아니라고 물건 용역 아니라고 금전 부당이니까 금전 현전함이 추정된다. 1번에 1번 질문 어렵잖아요. 법정 대리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취소했다는 게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 1번에 2번 질문은 시간 뺏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읽어보면.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법정 동의,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어렵지 않고. 5번 질문. 법정 등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등의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시칙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합법성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법정 등의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위와 모순행위를 하더라도 신칙 위반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합법성 원칙이 강조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고서 공부하시는 걸 했지. 2번 질문 가볼게요. 2번. 제한 능력자 13페이지 하단. 요게 이제 최근 승진 시험 기출 문제. 왜 변형이냐? 승진은 지문이 4개야. 이거 하나 제가 더 넣은 거야. 5개 맞는 거라고. 원래 지문은 4개라고. 4개. 승진은. 법원 승진은 4개야. 법무사는 5개. 법행도 5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주관 시험이 3개죠? 법행. 법원 행시. 그다음에 제일 난이도가 높죠. 그다음에 법무사. 법원 승진. 이거죠. 법원 승진은 지문이 4개예요. 사지 선다야. 그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 주관 시험은 아닌데 법원 서기법 문제가 있죠. 9급. 9급 시험 문제.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주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행정 주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법원 서기법 문제가 있어요. 법원 서기법도 사지선다예요. 서기법도 사지선다. 그럼 승진 문제가 어려울까? 서기법 문제가 어려울까? 서기법 문제는 9급 시험이고 승진 시험은 5급 승진 시험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승진 5급 승진이 더 어려워야 되잖아? 더 쉽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 거지? 9급은 진입장벽. 열심히 공부해서 9급 공무원 들어오려면 준비하는 선생님 많잖아요.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그 승진 시험은 그 서기법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아요. 문제 실제로 풀어보시면 승진 시험은 어떤 사람들이야?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적당히 내줄게. 열심히 공부해봐. 이런 뜻인 거지. 이미 공무원 합격했지? 내부 승진 문제지? 그러니까 적당히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문제 자체는 좋아요. 가볼게. 이게 이 승진 문제가 이제 민법, 민소법 합해가지고 민사법이라 그래가지고 한 4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민법 문제가 한 21, 22문제 나와요. 21, 22문제. 민법 관련된 문제가. 그 중에서 요 24년도 문제 중에서는 요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었어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 자체는 좋은데 근데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답 지문부터 먼저 가볼게요. 답 지문은 이제 4번 지문인데, 자, 요걸 보기 전에 조문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조문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15조, 16조 관련된 문제인데, 15조, 16조. 요게 잘 물어봐요. 그리고 헷갈려요. 확인해 볼게. 15조, 16조. 15조, 16조. 이게 암기해놓으면 휘발성이 강해서 휙 날아가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
가서도 들여다봐야 돼. 왜? 나오면 헷갈린다니까? 안 보면. 하루 지나면 헷갈린다고. 자, 볼게요. 15조 1항.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생각하시면 돼.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 말은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한테는 확답 최고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도 별도 문제야.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와 어떤 법률행위라는 그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요.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지 취소할지 말지 확답 촉구, 최고권이 결정해요, 최고권.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문제 하나. 확답 초고권, 즉 최고권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성년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확답 초고권은. 아니면 법정대리인한테 하든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확답 초고권 행사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이게 별도 시험 문제라고. 확답 초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정리할 건데 의사표시가 도달 주의냐? 발신 주의냐에 따라는 요게 있는데, 발신 주의를 암기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요건 별도로 정리된 문제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릴게. 자,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신 주의야.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확답 촉구에 대해서 그 상대방 성년자가 나는 법정 대리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안 해. 묵묵부답이야. 그럼 뭐라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131조. 131조 가볼게요. 131조. 이건 무권대리와 관련된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확답 촉구권이에요. 이때는 어때?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아니, 무권대리 상대방이 예, 그 본인에 대한 확답 촉구권. 131조 가볼게요. 131조. 이게 서로 헷갈린다고? 131조. 상대방이 최고권이죠. 대리권은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이죠.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취인 여부의 너 취인할래 말래 이런 얘기죠. 취인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는 이것도 발신주의야. 도달주의 아니라고. 때는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차이점이 있죠. 앞에는 취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둘을 확실하게 같이 비교해서 암기해 놓으셔야 돼. 자, 15조 가볼게요, 다시. 15조 2항이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 대리인한테 확답 촉구죠. 이때 법정 대리인도 역시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3번 질문도 있긴 한데, 15조 3항도 있긴 한데, 잘 물어보는 편은 아니에요. 1항 질문, 2항 질문이 잘 물어본다. 15조 1항, 2항이 잘 물어본다. 131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6조 가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취소해버리면 그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 있잖아. 자, 이런 불안정한 지위 있는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16조, 17조예요. 16조, 17조. 그 중에서 16조는 시험에 잘 물어봐. 16조,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의 추인이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권, 상대방은 철회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본인이 추인권 행사하면 상대방이 철회 못해.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면 본인 추인 못해. 철회권, 추인권이 서로 맞물려 있다. 자,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해요. 단독 행위는 상대방 거절권이야. 철회권, 계약. 계약은 철회권. 단독 행위는 거절권, 상대방 보호. 자, 그럴 때 철회권은 단서가 있어.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이런 거 아니야? 알았을 경우에는, 악의만이라고? 알았을 경우,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그럼 틀린 거야, 그것도? 조문 그대로, 알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자. 그 말은 뭐야? 철회 못 한다. 이 말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 못 해. 또, 설사 본인이 아직 추인하지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 범인일 당시 그자가 미성년자를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 못해.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 철회권을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미성년자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 행사 못하잖아요. 그거 누가 입증? 누가 입증? 그게 어려운 거야. 본인이 입증. 본인이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미성년자 거래할 당시 미성년자 사실을 알았지? 이렇게 입증하면 철회권 행사 못한다. 왜? 본인이 추인하려고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뿐이면 먼저 행사해버리면 추인 못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 이게 승기이면서 어려운 문제 하나 속하는 거예요. 판례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고. 자, 2번 16번의 2항도 가볼게. 제한 능력죄의 단독 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알았을 경우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은. 철회권만 알았을 때 거절 못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요게 나중에 뒤에 그 134조를 가볼게.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게. 134조.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이 비슷한 구조가 비슷해요. 본인과 무권 대리 관련해서.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무권 대리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을 안때야 여기도 안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옆에 뭐 처리할 수 없다. 비슷한 구조라고? 이때도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행사 못하게 하는 본인 입증. 그런 얘기죠. 다시 앞으로 16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3항이죠. 제1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에게도 상대방이 철회 의사표시, 거절 의사표시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앞에서 우리 최고권은 못한다. 이런 얘기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거지.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 하지만 확답 초고권, 즉, 최고권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못해. 이게 비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암기해놔야 돼. 17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취소권 배제죠.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아직 행사 못하도록 하는 거지. 상대방과 거래할 당시 자기가 속임수를 쓰는 거야. 자기가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또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측은 취소 못한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 뭐가 빠져 있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속임수로서. 자, 여기 피성년 후견이 있어 없어? 없어. 피성년 후견인은 해당 아니다 이 소리야.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받아도 피성년 후견인은 행사 못해. 법률행위 못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한정에게 미성년자만 들어있다고. 자, 이제 문제를 가볼게. 그럼 어렵지 않아. 그걸 알았으면. 자, 2번, 13번에 2번,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13번이래. 13페이지 2번, 하단 2번 보고 있어요. 답지문, 옳지 않은 거. 4번 지문이죠. 뒤에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죠. 그 법정 대리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한 능력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 없다. 그렇지 않죠?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철회,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다. 최고권은 안 된다. 비교 대상.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2번의 1번 지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그 말은 미성년자한테는 최고권 행사 못한다는 뜻이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15조 1항. 2번의 2번 질문은 15조 2항인데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위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들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15조 1항, 그러니까 15조 2항이죠. 15조 2항. 15조 1항에도 추인한 것을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같이 받으시는 거야. 이건 법정 대리인 것이고. 이게 131조하고 비교하시는 걸 해서 거기는 거절한 것을 본다. 3번 지문, 2번의 3번 지문.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추인일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를 처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다 옆에다가 철회 못한다. 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를 알았다는 것, 즉 상대방의 악의를 누가 입증? 미성년자 측 내지는 그 131조라면 본인 입증. 이거 본인 입증. 131조도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본인 입증이라고, 본인 입증. 여기도 뭐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았다는 건 누가 입증? 미성년자 측에서 입증하면 되지. 철회 관행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5번 지문,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일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당시에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를 알았을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왜? 16조 2항에는 그 16조 1항과 같은 그 단서 규정이 없어요. 철회권 관련해서 알았다는 규정이 단독 행위 거절할 때는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뜻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판례가. 자, 3번 한 문제만 더 하고 싶게요. 짧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 이제.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그 법정되니 손해를 가질 않나로부터 3년간, 이게 3년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 소멸시효인데, 먼저 해설, 3번 지문 해설을 가볼게요. 자, 766조 1항. 단기 소멸시효, 3년. 안 날로부터 3년. 766조 2항.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둘 다 소멸시효예요. 제척기간 아니야. 자, 이럴 때,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은. 피해, 그 3번 해설 가보시면, 3번 지문. 3번 지문 해설.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예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날 이렇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소리야. 미성년자가 안 날 인정 안 된다 이 소리야. 법정 대리인이 안 된다. 즉 조문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관해서 그게 돼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날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법정 대리인이 안 날이다 이 뜻이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문제가 3번의 3번 지문이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 말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그 말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야. 3번의 1번 지문 어렵지 않고 묵시적동의 가능하다. 3번의 2번 지문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 직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옆에다가 117조 적어놓으시고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주의할 점. 이때 117조에서 말하는 대리는 임의 대리를 말한다. 대리는 법정 대리인 있고 임의 대리인 있잖아요. 법정 대리는 그 규정 자체 미성년자는 못한다는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임의 대리를 말하는 거야. 117조는 임의 대리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지에서 그 대리인 옆에다가 임의 대리를 말한다.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다. 4번 지문 미성년자가 법정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5번 지문 금방 앞에서 본 거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후 신용카드 이용을 취소했다면 이건 짧게 물어본 거죠. 미성년자는 물품 대금이죠. 금전부당이득을 회사한테 반환이다.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죠. 그런 말들이 추가시키면 되겠지.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